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트 와인 잔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세일을 하더라고요. 오늘의 장바구니. 일단 루카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는 제가 먹을 거. 바질이랑 트러플. 와인도 세일하고 있는 거 좀 집어왔어요. 일단 화이트 와인 잔을 샀으니까 화이트 와인도 한 병 사고 아주 무난한 이기갈 꽃드디론 가볍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할인하고 있어서 샀어요. 그냥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이에요.
근데 너무 얇아가지고 씻을 때 되게 무서워. 엄청 잘 깨진데? 응. 그럼 짠도 못해. 응. 응. 짠하면 안 돼. 깨져. 뭔지 먹어보자. 맛있다. 좀 재밌고 신기한 그런 아이템을 협찬을 받아서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금 거의 한 달째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활동량도 엄청 많이 줄어들고 운동 부족이 느껴지더라고요. 루카스는 이제 한참 자라는 시기인데 이렇게 집에만 있어도 되나 걱정이 되던 차에 이 제품을 협찬을 받게 됐어요. 세계 최초로 빛 파장을 이용한 성장판 자극기래요. 의료기기가 아니고 헬스케어 제품이에요. 치료가 되는 기계가 아니고 성장판 자극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양쪽 무릎에 사용하는 거라서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파우치가 두 개가 상자 안에 들어있고 여기 뚜껑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데 광생물학적 안전성 검증을 다 마친 제품이고 치료 목적의 제품은 아니에요. 이제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날씨도 춥고 미세먼지도 있고 전염병 때문에 또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루카스 성장에 되게 민감해지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바깥 활동을 못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을 보고 아 이거는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루카스만 할 때 성장통이 진짜 심했어요. 무릎이 맨날 아파가지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 피고 싶고 피면 구부리고 싶고 계속 이래가지고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이거를 계속 하느라고 막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지금도 그래서 루카스 맨날 잘 때 이렇게 무릎을 막 주물러주거든요. 근데 제가 무릎을 주물러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제가 써보기로 했어요. 우리 루카스가 써보고 이제 실험군이 되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를 열면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꺼내볼게요. 이렇게 충전 케이블하고 얘는 뭐지? 거치대인가 봐요. 충전되는 거예요? 그런가 봐. 지금 이제 충전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전구들이 막 콕콕콕콕 이걸로 이제 아이들 무릎에 있는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거예요. 충전을 다 해가지고 왔고요. 이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써보자. 이거 여기 버튼 눌러서 푸는 거일걸? 이렇게? 응. 이렇게 반대쪽. 됐어? 아이언맨 같아. 로봇 다리야 이제.
근데 진동이 나와. 간지러워. 엄마가 주물러주는 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왜? 더 시원해. 아, 이게 더 시원해? 크리스마스에 친구들 계속 못 만나가지고 서운했었는데 동네 친구가 문 앞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갔어요. 머리가 이렇게 관심이 없지? 졸려 머리야? 이런 카드 진짜 오랜만에 받아봐요. 이렇게였어. 여기 이거 나사 풀러가지고 건전지 두 개 넣었더니 이렇게 귀여운 조명이에요. 그리고 커피.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텀블러네요. 이건 뭐지? 원두인가? 커피 가루. 오랜만에 모카포트를 써야겠네요. 저희 집에 산타가 다녀간 것 같아요.
먹게 빨리 와. 잘 먹게. 와인 같이 생겼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는 좀 재밌게 보내보려고 해리포터 아이템을 몇 가지 샀어요. 일단 이거는 핸드폰에 붙이는 이거 뭐라 그러는 거지? 곰돌이 그립톡을 샀어요. 그리고 머리끈. 그 다음에 엄마 옷으로 만든다. 엄마 옷에 세트로 머리띠를 샀습니다. 나 지금 이거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1번부터 200번까지 있어. 맞아. 재밌겠지? 기다려봐. 퍼즐. 뭐야? 그리핀도. 3D 퍼즐이야? 응. 이거부터 하자. 1번. 오. 1번 엄청 커. 2번. 2번이 어디 있지? 바로 찾았어. 그래? 나 엄청 작아. 꽝. 꽝이야. 꽝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선물이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러면 3번. 3번 여기. 조심해야겠다. 이게 선물이 밑으로 떨어지나 봐. 뭐야? 3번은 스티커.
봐봐. 4번. 좋으니까 괜찮겠지? 두 개나 있어. 아! 이거는 그거야.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판박이 스티커. 이건 그리핀도어고 이건 레이벤클로어야. 어? 왜 이렇게 잘 찾아? 내 옆... 맨 밑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네. 아무것도 없어. 6번 여깄다. 꽝이 있나 보다. 도장! 도장이야, 도장. 우와! 매일 도장! 다음에 이번엔 7번. 너무 작아. 어? 안 나와. 꺼내줘. 됐다. 자석인가 봐. 아, 왜 이렇게 무겁다 했어. 그러면 이제 8번 해볼게요. 8번. 그것도 작아. 꽝. 꽝 아닌데? 꽝 아니야? 뭐 있어? 응. 이거. 배지가 나왔어요, 배지. 이렇게? 배지가 나왔어. 레이벤클로어 같아. 9번. 9번 찾아줘. 재밌다. 아, 아 이거는 핀. 10번. 마스킹 테이프가 나왔어요. 짜잔. 11번. 어? 어? 이쪽 내려보냈어. 목걸이에요, 목걸이. 목걸이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12번 해볼게. 왜 이렇게 안 돼, 12번?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어져? 내려갈게. 손 조심해. 어? 왜 이래? 이거는 옷에 붙이는 건가 봐요. 허플퍼프랑 슬리델. 슬리델이랑 허플퍼프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슬리데린 핀 배지도 나왔어요. 이거는 그 작은 메모지. 메모지. 그럼 이제 14번. 오! 어? 이거는 키체인이다. 키체인이 나왔어. 이번에는 15번. 어? 이거 연필 같은데? 맞았다! 뜯어버린 거 연필? 아... 손 조심.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못 쓸 거 같은데? 이제 16번. 16번은 어? 뭐야? 그린고트 은행의 연필 같이에요. 아~ 그럼 이제 17번 해볼까? 17번? 꽝일 것 같아. 꽝. 그런 거 말하지 마. 진짜 이루어져. 진짜 이루어져 하지 마. 18번. 와펜. 와펜? 이렇게 옷에다가 다림질 하면 착 붙는 거예요. 이제 19번. 도장! 이거는 중앙장의 3 스탬프. 이렇게. 자, 이제 20번. 20번에는. 뭐야, 왜 이렇게. 어? 이거는. 여기도. 슬리더리. 핀 배지가 나왔어요. 이거 잘 뜯어진다. 뭐지? 어? 팔찌. 어? 이것도 나왔는데? 팔찌하고 아, 핀 배지가 나왔어. 이거 내 생각에 아까 전에 꽝이었던. 어, 맞아. 2번. 아까, 어, 2번이 꽝이었는데, 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핀 배지가 지금 여기서 같이 나왔어요. 자. 자, 이제 22번 열어볼게요. 열려? 22번도. 자석. 어, 이거는 크리스마스랑 그 맨 마지막, 이 판 맨 마지막에. 23번 두 개 남았어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무거워? 지우개. 이거 개구리 초콜릿 지우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번. 이거 뭐예요? 선수권. 모든 팀. 3D 퍼즐을 해볼게요. 이거 우리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못 할 것 같은데. 책 있어. 설명서. 자, 1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찾아야 돼? 조립할게. 어. 1번하고 4번.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부러뜨릴 수가 있어.
5번이랑 6번이랑 합쳐서 7번에 붙여야 돼. 그 다음에는 벌써 많이 만든 느낌인데 별로 많이 안 만들었어. 26, 36, 41. 여기다 붙여야 돼. 42번.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알아. 그건 아는데 멋있어. 뭐 멋있어. 문제는 여기를 끼니까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빠지면 여기가 빠졌어.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